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만큼은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게 기도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너무 답답해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속상해요. 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생겨질 수 있겠지요. 분명히 신앙생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주의 종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열방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특권을 받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를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되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 성경 박사들입니다.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대단히 바리새인 되는 건 힘든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네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거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이해해야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어느 만큼 오랫동안 사역을 했냐면요 우시의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해서
바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6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이 60년간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예언 사역을 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그 심정을 전하는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 이사야는 이 유다에서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도 이스라엘처럼 망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백성들한테 전해주는데 실제적으로 아수르가 이제 침입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가 침입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이 히스기야,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구원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런 위기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개인을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턱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심정을 바로 아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신대요. 앞으로 될 일까지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들이 전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므낫세 왕 때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톱으로 켜서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37절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정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오고 자기 심령에 들려오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망할 나라, 망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소, 남북한 가운데 평양이 이 북한이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랬던 이 북한 땅이 김일성이 공산국가를 세우면서 모조리 교회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주의 종들을 다 죽이고 가두고 그렇게 엄청난 핍박으로 북한 땅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는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이
핍박을 당해서 전부 남한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오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면 북한 땅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에 훨씬 교회가 더 많아.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핍박을 받은 그 주의종들이, 성도들이 전부 남한 땅으로 와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 영락교회, 충영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북한에서 온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도 가난하고 어려웠던 남한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가 부흥하게 됐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왜 남한 땅을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느냐, 이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북한 땅에 평양의 대부흥이 재현되기를 소원하며, 이제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작은 남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이제 세계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금식도 하죠. 뭐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놓아서 재물을 무수히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외형적으로 보면 너무 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늘 하는 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금식도 항상 한결같이 정한 시간에 매주 하루씩은 금식하고 그렇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느냐 하시나이까? 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죠. 그것이 이사야서 57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환경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58장에서는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 섬긴 건 뭐예요? 금식하면서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오락을 일삼고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어찌 너희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본문 59장에서 이제 왜 주님이 기도를 듣지 않냐시냐,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 우리가 이렇게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이런 막연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나의 기도는 어떤가? 나의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하도,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가? 듣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 반드시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가? 이 이유를 분명히 알면 응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신앙생활에 확실한 개혁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작정했잖아요, 그죠? 더 아주 확실히 잘 섬기기로 작정하셨죠. 아멘이 좀 현치 않은 것 같은데 작정하셨죠. 그렇다면은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기도하는 거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죠 뭐. 응? 그러면 정말 내 기도를 혹시라도 듣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정리하며, 그리고 잘못된 것 철저히 고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 바로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이유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서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봐,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죄가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 외적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건 비상기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바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길,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경고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잠언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예?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불순종하면 그의 기도도 어떻다고요? 가증하니라. 예. 그러니까 바로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받아들이질 않아요. 불순종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예?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죄가 완전히 치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하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네요. 나를 응답해 주시고 싶으신데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이걸 치워버려야죠. 이걸 치워버려야죠. 치워버려야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그렇습니다. 3절.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나라의 총체적인 죄악과 이 부패상을 사람의 이 인체의 여러 부분을 사용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손의 피, 손가락의 죄악, 입술의 거짓, 혀의 악독, 이렇게 신체의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온통 죄만 짓고 살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냐는 거죠. 마치 소고기를 사가지고 자동차 뒤트렁크에다가 실었는데 아니요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트렁크를 열으니까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야. 썩는 냄새. 그 썩는 냄새가 바로 그 총체적인 부패한 상태,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냥 죄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해줄 수 있냐는, 소돔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두 천사를 보냈는데 두 천사가 롯의 가정에 갔는데 그 두 천사와 상관하겠다고 동성애자들이 싹 모여가지고 뭐 그 집 문을 두드려 부수고 난리가 친 거예요. 그 상태, 그 타락한 그 상태.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끌어안고 아무리 외쳐대고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없다니까요. 죄를 치워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나도 이거 죄를 자꾸 지적하면 날 죽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좋은 얘기 해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예?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공의대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한 자도 없다. 사법제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법제도가 무너진, 예?
부정한 방법으로 그냥 압력과 뇌물을 통해서 판단을 굽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선진국일수록 사법제도가 바로 딱 이 법이 살아있는 나라. 절대로 어떤 법을 이용해서 압력이나 뇌물에 의해서 막 법이 잣대가 이리저리 그냥 그렇게 잘못된 판결이 나면 그것은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우려하며 왜곡되고 불합리한 사회 풍조 때문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냥 그 일을 한 이런 것이 참 잘못된 겁니다.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함. 자네를 잉태하여라는 것은 불행을 잉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과 상처를 주는 그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죄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결국 5절 말씀 보면 이랬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독사의 알은 유다의 만연한 죄악들을 의미하는 죄가 만연하니까 이런 죄에 대해서 그냥 결국 죄는 죄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사 안을 방치하면은 결국은 사람을 물면 결국 독이 퍼지고 죽는 거예요. 계속 죄가 죄를 낳고 끊임없이 죄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그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미국이 63년도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5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케네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와, 40대 기숙을 해서 케네디가 돼서 막 열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에 막 인기가 막 대단한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것이 바로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 공립학교 기도 금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그전까지 다 기독교 신자인데 캐톨릭 신자였거든요. 근데 캐톨릭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1963년도에 종교 자유법 개정하고 하겠다고 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건 기도를 금지한다. 모든 학교에 기도를 금지. 그 전까지 예배 드리고 수업했어요. 기도하고 수업했어요. 성경 읽고 이런 게 자유였어요.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 하게. 그러면서 결국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자유다, 자유, 자유. 히피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약하고 학교에서 기도가 사라지니까요, 예배가 사라지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엉망되기 시작합니다. 낙태가 합법화돼서 수많은 태아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죄가 팽창하죠. 그리고 이민의 나라에서 계속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이제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독사가 까놓은 무수한 알들로 인해서 미국의 가정과 사회가 이제 그 영혼들이 독사에 물려서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미국에 왔을 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그냥 그런대로 참 80년대 초에 전 왔는데요. 그래도 그냥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됐잖아요. 동성결혼 합법. 이 성평등법이 이제 아주 교묘하게 상원에서 그냥 조용하게 통과가 된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평등법, 차별금지법 이런. 근데 이것이 악법이에요. 성을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남자다 여자다 그렇게 창조하셨고 태어났을 때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성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거예요. 오 하면서 이렇게 성평등법이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이제 성도 뭐 성전환 수술도 할 수 있고 내가 뭐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금 이제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니까요. 지금 익숙해졌어요. 그냥 뭐 괜찮잖아 그냥. 그러나 여러분 지금 독사 새끼가 까놓은 알에 지금 계속 우리도 모르게 지금 물려서 고통을 당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그래서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렇습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은 거미줄을 가지고 옷을 만들려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입니다. 아니 거미줄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럼 왕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이 악을 제거하지 않고 회개치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이런 가운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 말씀은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그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러니까 유다 사회는 점점 악해져가 이 폭력 살인 사건도 난무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에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그냥 항상 예배 드리고 내가 하는 거 다 하고 헌금도 하고 내가 모든 거 다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모범생 아닌가?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자만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내 신앙이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죄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정곡을 찌르는 이런 비유를 통한 말씀들을 하니까 와, 지금 이 유다가 지금 이게 이렇게 엄청난 죄에 빠져 있구나를 알 수 있지. 만일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면은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적나라하게 지금 미국의 이 잘못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겠구나 그러는 거지. 이런 말씀이 없으면은 야, 그래도 뭐 미국이 말이야 기독교 국가고 뭐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 많고 아니 그래도 뭐 나름대로 잘 이렇게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는 거니.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만이 분별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거 세상법으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법으로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세상법으로는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인이란 회개해야죠.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런 죄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죠. 오랜 동안 심판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은 곧은 길로 가라는데 이 사람들이 굽은 길을 만든다니까요. 이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된 겁니다. 이 악법을 만든다니까, 악법을. 그게 아주 너무나, 아니, 종교 자유법 개정. 얼마나 근사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 금지. 예? 성평등법. 얼마나 아주 차별 금지법. 너무나 좋은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면서 너 성 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선택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너 생각한 대로 그냥 할 수 있어. 자유야. 그것이 결국 무섭게 타락해가는 길이라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총기 사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제 터키에 이 터키 땅, 이 시리아 땅, 이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지금 이 100년 만이라는데 사실은 일본의 동경에 있었던 지진보다도 더한 사상자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상자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제 지진도 하여튼 뭐 세계 최초라고도 볼 수 있는 사상자들이 나오고, 예? 이제 팬데믹도 과거에는 뭐 한 지역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팬데믹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오시는 징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세계 최초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예. 계속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예. 이런 재난도 세계 최초.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 절대 놀랄 거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자신을 더 지켜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상 없이 다 이 세상이 타락해가도 노아는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냥 동조되어지고 동화되어지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삶으로 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뜻대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생각나는 죄, 찜찜하게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자꾸 괴롭고 힘들었다면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놔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응답이 안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고집부리고 아직도 불순종하고 아직도 잘못된 습관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고 분명히 알아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 주님이 잘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집부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막혀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회개하시길 바라고 다 토해내세요. 전부 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